가장 큰 은사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어요. 첫째는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는 제일 중요한 사도죠, 사도.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질서를 꼭 있는 건 중요해요. 그러면서 쑥 고린도교가 굉장히 은사가 풍부했는데 은사에 피해가 많았고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12장 은사장이라고 하면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능력을 행하는 자, 병고친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안을 말한 것이 다 은사적인 것 중요한 건데 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다 사도겠냐, 다 선자겠냐, 다 교사, 능력행하자겠냐, 다 병고치는 자 가진자겠느냐, 다 방을 맞아겠냐, 통하자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31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31절 한 절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더욱 병고치 은사, 방언, 통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큰 은사를 삼아라. 그 사랑의 은사고 열매가 되는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듣고 알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사랑의 사람 될 것인가?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가 실제 머리로는 사랑이 뭐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랑의 뜨거운 가슴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 사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한계인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사랑의 사람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13장에 보면 자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 방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최고 미사국을 다 했는데 사랑 없는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꽹과리 소리 누가 좋습니까? 꽹과리 같은 소리하지만 실제 속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예언한 능력이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예언도 하고 비밀을 다 알아. 지식은사. 딱 보면 다 알아요. 산을 옮겨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아니,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는데 왜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걸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히 내어줄지라도 만약 구제면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건데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줘. 근데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도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사랑은 어떻게 불쌍하게 내 몸을 내줘요. 내 몸을.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랑 없이도 다 해요. 형제가 되고 불사르게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별거 다 한다니까 사랑 없이도. 왜요? 내 의.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란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고 좀 보이고 싶으면 별짓 못하겠냐. 속지 말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생명을 주신 것이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아들을 내어주기 까지 이는 저를 믿느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결국은 그 사랑은 영생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주면 사랑해주면 생명 주게 됩니다. 생명 살리는 것은 사랑해주면 살아나요. 사랑받으면 살맛나고 사랑받은 사람 남편의 사랑받으면 아내 얼굴이 빛이 나요.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빛이 안 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하고 얼굴에 수색 있고 쉽게 표현해서 화장불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랑 못 받으니까 마음이 안 펴. 절대라. 사랑이 생명인데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생명. 그래서 제가 칠판에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고 생명 같아요. 사랑해주면 살아나요. 어떤 사랑만 해주면 다 살아, 살 맛이 나. 살고 싶어. 그리고 그게 지금 빛된 삶인데,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 사랑, 빛, 어원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 사랑받으면, 빛된 삶의 발광에서 남을 빛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 미움을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하단 허물을 덮느니라, 죄를 가리우니라. 그럼 오늘 중요한 것이 허물이 보이고 미움이 난 것은 문제는 내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의 보자기가 적으니까, 보자기 크면 그냥 똘똘 쌓아버리는데, 조그만 책보 같은 것으로 이불을 쌓으려면 쌓아집니까? 안 쌓아지지. 삐져나오죠. 문제는 내가 보자기 같은 거 가지고, 책보 같은 거 가지고 큰 보자기면 그냥 두루두루 쌓아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나예요, 나. 허단 제 허물을 덮어지는데 자꾸 허물이 보여. 내가 사랑이 식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제는 안 보이고 그냥 덮어졌어. 그것도 미운 적 그래도 좋게 보이고 그냥 다 이뻐. 근데 오늘 그러면 이런 사랑은 내 인간의 노력으로 될까? 노,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6절 말하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가 성령 세례. 마음을 다해 뜨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만드셔야 될 줄. 너로 생명을 깨 하시라. 사랑해주면 생명 주고, 네가 사랑해서 생명 얻게 된다. 이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해. 마음의 할례. 성령 불세례 받아야 절대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장이죠.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인데, 근데 뭐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정과 욕심을 박았느니라. 여기서 정과 욕심을 박았단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칠판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 못 박은 거다. 여기가 지성소는 사랑,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고, 그러게 뭐 여기가 사랑이에요. 최고 사랑 열매. 여기가 들어가면 아가페 사랑이 되는 건데, 그것이 보혈 찬송 부르고 물두멍 통과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떡 먹고 향단에 기도를 드려서 내가 똑같은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 저 자신부터 여기 임재 가운데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 만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십자가 피사랑의 감사 관계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아가페에서 안 나오고 여기서는 안 돼요. 한계가 나. 이게 문제가. 그래서 아홉 가지 열매. 여기 열매를 정과 욕심을 못 박아내니라. 혼이 깨지고 자아 깨지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이게 휘장이 찢어져서 사랑이 된다. 예.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뜨고, 말씀이 사랑인데,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오고, 생명에 대해서
네가 사랑이 되어지게 되고 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게 되면 만사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 자,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 뭔가 하면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벌써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느니라. 그러면 주님 우리를 사랑이 십자가 피를 통해서 희생 헌신해서 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받으시니 당연히 너희도 사랑이 뭔가 내가 헌신 희생으로 섬기는 것이 사랑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들을 땅에 친히 주셨고 피 흘리시고 희생 헌신하셨지 희생 헌신하셨는데 말로만 사랑 누가 못합니까? 내 아까운 거 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흉내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뜨거운 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없는데 그런 사랑이 있는 것처럼 외식한 자들아 외식하지 마라. 얼마나 우리가 그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런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말 좀 듣고 싶어 행동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만 맺으면 다 해결되는데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환난과 고난 내게 어려움 주고 고통 주고 나를 아주 함정을 놓고 구덩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싸우면 져버려요. 놔둬야 돼. 그리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 사람 나 공경과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랑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이죠. 이제 그걸 잘 견디고 크고 그 어려운 고통을 견딘 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준대. 나를 사랑한 즉 건지리라. 해답은 사랑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안 즉 높이리라. 이름은 명예거든요. 높여준 건 명예거든요. 심 내가 내 갚으신데 내 이름을 안 즉 그래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명예를 위해서 살면 나도 네 명예를 높여주리라 이거잖아요. 그대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예.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언제 오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날 나타내리라 현현 계시 나를 사랑하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고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응답으로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 그날에 보자 내가 특별한 소유로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제일 좋은 여러분 천국에 누가 큰 자냐고 지금도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지금 예모를 보고 그 사람이 은사가 많고 그 사람이 세상 지위가 높고 큰 기업 사장이고 높은 고위 관직이고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꽹가리일 수 있고 꽹가리 소리만 하는지 실제는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신부와 신랑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자 그 계명은 사랑인데 사랑한 자가 제일 큰 자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등수가 딱인데 가장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제일 앞자리예요. 순교자가 제일 앞자리가 주님께서 죽었거든요. 내 목숨 바쳐버리기 때문에 최고죠. 그리고 이 땅에서 대단한 이름 있고 대단한 명성과 높은 지위가 있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고 또 설령 간다더라도 가장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부끄럼 당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중심 보거든. 지금도 중심 보거든요. 정말 신앙생활 속으면 안 되겠더라고. 아, 나를 중심 보시는데 내 중심이 뭐냐. 사람은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말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복잡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중심 보시죠. 하나님 말하지 뭐. 나 때문에 네가 애매히 슬픔당하고 고난당하고 눈물 곧자기 통하고 있구나. 그래. 이 땅에 위로받지 못했고 칭찬받지 못했고 응? 이 땅에 보상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너를 보상하리라. 그거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째 하나 안 보이는 그 하나님 믿는 것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 믿고 안 보이지만 그대로 하는 그 자체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 수준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영이 갈급하고 여기가 굶주려 있기 때문에 허기져 갖고 자꾸 외부 것을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요? 임재가 없고 하나님 못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버렸으니까 그렇게 아니 영적인 희열, 천국의 기쁨, 감사가 넘치고 즐거운데 세상과 시시해요. 누가 칭찬하지만 거북스럽고 듣기도 싫고 제발 좀 그런 말 말으라고. 나는 어젯밤에 그것도 나는 회개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소리 외부 칭찬하면 그것이 자꾸 듣기 좋은데? 기분 좋네? 그것이 네가 영적인 수준이 낮다는 거요. 나부터 그래요. 나부터. 설교를 잘했는데 누가 잘했단 말 한마디 안 하네? 하고 듣고 싶냐? 아이고, 너 벌써 칭찬받고 싶잖아. 그런 줄 알아. 그거 뭐예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혼이 안 깨졌으니까 듣고 싶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람이요, 대단한까지요, 다 잊어버려요. 자기 혼자 착하고 살아요. 아니, 공손자에 수만 명이 막 황홀해갖고 막 내설기 막 난리 났다니까 자기 혼자 저녁에 기분 좋아갖고 들떠갖고 잠이 안 와. 다른 사람은 잊어버려. 아무것도 없어. 남의 관심도 없어. 착각하면 안 돼요. 별것도 없어, 인간이요. 잠깐 저 안개와 풀처럼 꽃처럼 떨어진 인생들이요. 그런지 알고 삽시다. 별것 없어요. 주말에 너 감히 때 어떻게 그 상황에서 네가 울었고 그 상황에서 원수도 사랑했구나. 나 때문에 네가 울었고 나 때문에 힘들었고 십자가 지고 얼마나 힘들었냐. 나도 힘들다. 주님도 울고 있대요. 지금도 이 지옥 간 사람 때문에 주님 아픔 눈물도 없으면서 방방 떠가지고 뭐라고 얼마나 속았지. 너 속았어. 속아요. 영적이 만약 없으면 속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특별한 소원을 삼고 나를 아껴준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달라. 우리 인간 너무 좋으면 껴안고 막 얼굴 부비고 꼭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잠잠히 사랑한다고 스바냐 3장 10절을 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걸 베푸시 전능하시니라. 너로만이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의 세상에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주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만 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세상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니 아니 내가 뭐가 안 돼. 너 때문에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추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인간은 금방 내가 막 당신 사랑하는 줄 알아? 진짜 사랑 뭐 그런 말할 게 없어. 할 필요 없어. 잠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햇살을 보면요. 햇살 잠잠히 햇살을 비춰주시고 따스한 공기 산소를 내가 산소 그 많은 산소를 부어주고 그 훈풍 주고 잔잔하니 담배 주시고 인간들 견히 내가 담배 줬다 그런 줄 알아라. 이게 뭐요? 얄팍한 사람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깊은 물은 흐른 물은 소리 안 나거든요. 신의 물에 조잘거리고 뭔 말이 막 자꾸 말을 막 떠든 사람은요 막 아니 대화 주제를 자기가 다 주제 계속 말 끝날 만하면 또 말하고 말 기회도 계속 결국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폐하랬어.
천박한 사람들. 그렇게 해야 발상이 된가 봐. 주님 못 만나서 그래요. 주님 사랑 느낌은요, 저 사람 아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고 안쓰럽고, 내 자랑하면 그 사람 상처받은데, 내 자식 자랑하고 내가 돈 자랑하면 없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냐고. 상대방을 좀 배려 얘기해야지 수준이 낮으니까 그러잖아요. 잠잠히 사랑하고 말없이 제가 이런 막 사랑한 척하고 막 해도 진짜 사랑하면 철학이 금식 기도라 해줘. 그러지도 않으면서 잠잠히. 정말 우리는 사랑이 뭘까?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고 점수를 매기거든. 난 하나님 중심 보시고 전능하시니까 너무 좋아. 신앙생활 참 쉬워요. 세상 사람들은 예민하고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신경 쓰고, 뭐 신경 쓸 거 없어. 주님 아시죠? 울어. 울어,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해요. 받은 사람 이렇게 큰데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죄송하고 미안해요. 하늘이가 이렇게 큰데 나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나 이 정도 수밖에 못해. 내가 내 자신 미워요. 좀 통곡을 해봐. 난 기도를, 뭔 기도를 가냐. 밤새 기도, 뭘 해야겠어? 헐레기 30분이면 다 해버려. 밤새 기도해도 끝도 갓도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때 은혜 주신 감사하고 참. 여러분, 사랑한 사람 몇 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그 대화에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기도 시간이 그렇게 지루합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지루해요? 성경 읽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사랑한다면서. 생각이 딴 데가 있구만.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회개는요, 돌이키고 끊고 하나님께 내 가슴 속에 들어. 저 지성소는 한마디로 예수의 생, 예수의 마음 속에 들어간 마음. 지성소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가슴. 지성소? 주님의 심장, 심장 속에 들어가면 심장에서 맥박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걸음, 그 하나님 보좌에 그 사랑이 막 흘러오고 피가 느껴지고 그 피, 왜? 내 죄를 알거든. 나 지옥 갈 사람,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래, 용서해 주셨네. 봐주셨구만, 봐주셨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 기쁨, 희열, 빛이 되고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고, 그걸 말로가 아니야. 자기가 느껴. 자기가 알아. 맛을 느껴본 사람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뭘까? 주님 그 사랑이 너무 커요. 은혜가 너무 커요. 감사가 기뻐서 행복해서 즐거워서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이 오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 햇살이 와서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좋거늘. 이렇게 평안하고 좋거늘. 말씀 사는 것이 그렇게 부담돼요? 사실 이거 산 것이 차라리 편해. 안 살면 불편해. 불편해. 그것이 정상이에요. 불편해야죠. 회개하고 사람을 좋고. 그래서 베드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으니, 자, 말씀 살았으니 영혼을 깨끗하게 됐어요.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게 했으니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라. 야, 진리를 순종하게 돼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니까, 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형제 사랑이 있으니, 이제, 마음이 뜨겁게 사랑하라. 이왕 사랑을 줄 때, 그냥 줘버려야 되겠더라고. 계산한 거, 허비하는 사랑, 사랑 허비한 거예요. 요만큼만, 요만큼, 너, 허비하는 사랑, 덤벅 줘버려. 다 줘보고, 나 거들라라고? 괜찮아. 그 대신 주의 이름으로만, 네 이름 나타내지 말고 내가 갚아줄게. 정말 사랑이 뭘까? 정말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했던 가슴이 없어서 항상 나 아니고 왜 이 정도밖에 못될까 하고 이 정도밖에 못될까. 사랑이 뭔가? 진정 사랑이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웃, 옆에 사람 이웃이 아니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지금 부도 유기고 아프고 병원에 있고 감옥에 있고 고난당한 강도 만나서 마귀한테 당해갖고 지금 쓰러져 피 흘리고 있다니까. 왜 강도 만나냐고 그런 말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서 이미 피 흘려 쓰러진 사람 어떻게 그런 말 하지 마. 왜 넘어졌냐고, 왜 그렇게 실족했냐고 그런 말 하지 마. 누가 실족하고 싶어서 순간 넘어진 거 어떻게 해. 그 사람 물어보지 마. 무조건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줘. 발라줘.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 보혈이고 말씀 복음 주어갖고,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고 그 여관에다가
그리고 부비가 터지면 다 치료해주고 돈도 주고 오느라 누가 강도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선한 사마리아 이름이 없더라고. 이름 없어. 이름 대지 말고 그냥 해. 그리고 살려주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불쌍히 여겨. 이게 없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겨. 불쌍해서 못 견디겠네. 안쓰러워, 짠해 못 견디겠네. 이거 없으면 절대 못 하는 거. 이거 없으면 흉내 내다가 안 되거든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긴 것이 강도 많은 사람입니까? 가족은 있었습니까? 남편이 얼마나 세상 살이 힘든데 안쓰럽고 짠한 마음 없어요? 아내가 얼마나 말없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안 느껴요? 아내의 뒷모습 보고 남편의 뒷모습 보면 안쓰럽고 짠하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내가 더 잘못해서 나 혼자 괜히 그런 마음이 들면 긍휼한 마음 주님 만난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강팍 완화하고 무디면요 그저 내 잘한 것만 하고 아내 남편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해 맨날 그래. 그래서 어째 그 뭐 답이 없어. 서로 부족해요. 어차피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 관계도 저도 부족해요. 날마다 실수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피입 있고 사는 것이고 말씀 살라고 예를 쓰는 거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별것도 없어요. 근데 아내 깨닫고 하나님 사명이니까 하려고 예 쓰고 그래서 사랑 없을 때 사랑 달라고 몸부림치고 예를 쓰는 것이지. 그 우리가 근데 남에게 대접하라 대접하라 율법 선제 강령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율법 선제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 신약의 모든 것의 강령은 네가 먼저 사랑해 주래요. 잘하시라고요. 내가 먼저 사랑해 줘버려. 사랑받아 자기 음사라 그 사람 너는 사랑받아 자기 있어 십자가 피 사랑받았냐? 보혈로 사랑해줬고 넌 내 것이고 넌 샀어. 넌 내 종이야. 가라면 가. 사랑해줘. 무조건 사랑해주고. 심어. 뭘로? 네 몸으로. 네 씨앗이. 네 말로. 네 삶으로. 네 물질로. 그것이 종자다. 먼저 심으면 다시 거둘 건데 그 사람한테 해줘야 해주죠. 그래서 씨앗의 원리는 그런 말 하지 마. 심어버려 그냥. 줘버려 그냥. 아, 그 사람 나한테 잘해준 거 없면 돼요. 그 사람 하는 짓거리는 내가 사랑, 그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자격 있냐? 자격 있어? 말씀에 순종해서 심어버려, 그냥 무조건. 잘해줘버려. 내가 낮아지고, 섬겨주고, 미안하다고, 용서해주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인간관계, 모든 불편한 관계, 저도 항상 다 못 풀고 살아. 내가 항상 고민을 해. 아,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마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근데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서 고마워가지고 먼저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피차 뜨겁게 피차 사랑해보면 주고받은 거 오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모든 형제관계 모든 관계는 여러분 사랑으로 풀면 이 원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성령의 임재 안에 가버리는데 원망 미움은 악이 약한 귀신이 붙잡고 있어요. 그게 안 나가요. 절대 어둠이거든요. 사랑은 빛을 줘버리면 어둠은 도망가고 귀신 떠난대. 귀신이 나가라고 안 나가요. 근데 내가 무조건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눈물이 찡 나고 울어 아픔 상처 눈물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래 그 사람 상처 때문에 그 상처 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그 상처는요 사랑해 줘버려야 돼. 대리미질 상처는 마음이 구겨진 데가 대리미질 대리미 뜨뜻한 따뜻한 걸 문대줘야 되는데 내 뜨거운 가슴에 품어주고 기도해 주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 주면 감동하고 울게 만들어요. 울어져 진짜 나 사랑하구나 대단한 사랑이 그거 그 사람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난 가운데서 정말 감동 얻으면 하나님 만나요. 십자가 피를 만나 예수 만나 사랑하고 기도하면 그 어둠의 영이 도망가요. 빛만이 그래서 사랑해 주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 사랑밖에 없어요. 기본 양심은 있거든요.
그 대화 무조건 사랑해 줘. 그 빛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삶이 뭔가 에베소 사장이 말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응답하고 자 내가 겸손하고 온유해지면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요 겸손하면 내 자랑하지 말고 높여주고 나,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내가 훨씬 낫거든요. 그러지 마. 낮아져. 겸손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친구가 많이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교만한 사람 똑똑 잘난 자 근데 옆에서 괜히 부담스러워. 그 사람 괜히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포근한 마음이 없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 겸손과 온유 부드러운 마음. 오래 참으로 사람 가운데 용납하고 자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를 받은 거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주여 네 모습 이대로 받아줘야지. 아 점수 따지면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 힘들고 어려운데 고치라고 하지 마. 그 상태에서 품어주라니까 사랑해줘버려. 그냥 말하지 말고 사랑해줘. 그리고 나 위해서 울고 기도한다는 것을 그 말을 표시기도 해주고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 사랑의 뜨거움을 받으면 울컥 사랑을 표현하네요. 울어야 돼요. 울게 만들어. 우리가 회개는 울고 울 때 그 감동인데 그 사람이 마음을 고쳐 먹어 마음이 강팍해 지고 완하게 지고 무엇이 어째 절대로 부부 싸매 갖고 말로 이기 갖고 고쳐질까요? 말도 안 해서 상처만 주지 마. 아무리 똑똑하다 머리로는 내가 이겼어. 근데 가슴은 그 사람 아픔이 있는데 가슴을 만져주 어떻게 만져주냐고. 절대로 못 만져. 이론은 안 돼. 성령이 와야 돼. 빛이 돼야 돼. 사랑. 네가 울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손해봐줘야 돼. 결론은 손해봐. 내가 손해보고. 근데 사랑하고 나면 손해봐도 그 손해를 생각 안 돼. 그게 기쁨이 돼야 돼. 섬김이 행복해야죠.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수준 보니까 누가 보면 6장 20절 보니까 자 너희 등장이 되겠는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야 원수도 사랑하고 이게 한계네. 그냥 원수가 아니야. 내 인생길 망쳐본 사람이야 지금. 망쳐본 사람. 선영한 목사님은 두 아들 죽여버린 원수를 그대로 놔두고서 사형이거든요. 그 탄원해갖고 검사 판사 때 만나갖고 제발 용서해주라고 하니까 용서해. 그럼 용서해서 보기 드신 것을 양아들로 삼으. 근데 아들로 삼으려고 오라고 지금 부인을 놀래갖고 아니 두 아들 그때 고등학교 정도 다니 그 이쁜 그 두 새끼를 죽이면 그 공산당 원수를 기겁해 볼 정도죠. 선영 목사님 데려오라고. 그 부인은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어디 도망가 보려고 근데 데려다가 사랑해주고 신학교 보니까 목사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원자타 사람은 그 아가페 주님의 사랑은 또 할 수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한밥상에 밥 먹고 살아요. 그게 그래서 최고 수준 순영 목사 천국가 최고 수준일 거예요. 원자탄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지만 나도 말을 해. 근데 실질이 안 되거든요. 못 해. 그래서 프란시스 흉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천국에 상은 큰 것 받고 싶고 대단한 역사를 읽고 싶고 그 능력 없는데 아니 그 정도 갖고 그 욕심이지. 그런 정도 못된 것 때문에 기도고 예를 탄 거. 부족한 줄은 알고 해야 된대. 근데요. 주님이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은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용서가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용서해달라고. 그때 우편 강도가 그 말을 듣고 얘기해버려요. 처음엔 두 강도가 욕을 해. 아니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주라고. 아, 진짜네. 거기서 우평을 해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마땅하대요.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이 너희를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육체의 길을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종 노릇해. 우리에게 붕 저부터 그 사랑이 있었고 여러분 발설이고 종 노릇하면 붕 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어요. 디포티, 셀리더 전체 그다 종 노릇. 종이 뭔데? 종은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은 신용이 된 거고 종이잖아요. 종 노릇, 사랑으로 종 노릇, 종 노릇 다.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 눈물이 내 눈물이고 그 슬픔이 근데 흉내 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신앙 갖고 주님들과 만나고 그 사랑 받고 사는 거. 천국에 제일 큰 자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이 땅에서 그 사람 잘난 것도 없고 달방 생활할 정도 아무것도 없어. 별것도 없어. 그런데 밤새 울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상황에서도 세상 거 위로받을 거 없고 세상 거 부귀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것보다도 내가 더 기쁘고 즐겁다는 것은 영적 힘이 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파워가 능력이고 변하고 거룩함이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교회도 그러면 그걸 여기서는 세워줄 안 세울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마음속으로 존경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뭐 별것도 없는 사람이네. 그러면 주님이 이 교회 주인 누구냐? 공동체냐 조직체냐? 조직체는요 죽었어요. 그러나 조직을 딱딱딱 관리로 월급 주고 딱딱딱딱 쫙 한마디 착 조직체다. 그건 기관이다. 기관 조직 정부 조직 다 조직 움직이잖아요. 말 한마디로 생명체 공동체는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은요 같이 아파야 되는데 피가 안 통해. 피가 안 통해 준 거죠. 이게 신경이 죽어버렸구만. 문득병자 돼갖고 영적 문득병자들이다. 어? 문득병자는 코가 떨어져 귀가 떨어져 나쁜지 몰라요. 내 형제가 지금 하나도 안 아파. 그 사람 별 사건 났다네. 그런가 봐. 지 복 못 받아서 그런 거지. 나는 내가 먹고 잘 먹고 살 사람 됐지. 그래서 생명체냐 공동체냐 조직체냐고 잘 볼 거예요. 이웃을 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날마다 내면에 거룩함 회개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함 있고 그러면 지성소에만 들어가면 주님께 동행하고 기쁨이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시고 그분 교제하시고 말씀이 사랑이고 생명이고 흉내내는 것 아니거든요. 본받아야 되고 그래서 주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고 능력이 흘러가고 주님과 동의하고 연합하고 하나 돼서 주님과 하나 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요. 절대로 소냥을 먹어서 흉내 못 냅니다. 못 내. 얼마나 그 분이 힘들었을까. 나중에 같이 견디고 이제 그래도 밥 먹여주고 그 원수를 학교 보내주고 목사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훌륭했잖아요. 그래서 목사 됐으니까. 공산당이 빨갱이 물들어갖고 온 것을 그것 듣기 위해서 자기도 몰라서 사상 물들어갖고 그렇게 나쁜 짓 했지만 얼마나 그 사람 안지선인가 그 빨갱이 그 사람이 아마 이름이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 감격이 되냐. 나 같은 살인자를 데려다가 목사를 만들어 하나님의 능력이요. 능력. 주님의 역사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된 자들이 그 우리 흉내는 뭐 나도 못한 거지만 아, 사랑의 능력이구나. 지금 인간의 갈등이 다 있거든요. 다 몇 대 몇이요. 퍼센트가 내가 십자라고 90 잘못했어. 저 사람은 똑같아. 저 사람은 내가 90 잘못했대. 이제 주님 판단할 거니까 다시 말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어 하고 한마디 하고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 십자가 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네가 큰 자다. 잘했다. 고맙다.
마귀를 그때 쫓친다.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이 돼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